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제가 강의를 끝까지 다 찍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전 수업이.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입장 바꿔서 나라면 저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면 마음 편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역지사지를 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저거 내가 혼자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의 사고를 단순하게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저랑 성격이 비슷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만든 나중에 추가된 영상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푸시와 concat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셔도 되고 그냥 진도 쭉 편하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그냥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엄격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여기 push라는 것이 있고 concat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여기 배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 push를 하고 3을 하게 되면은 a의 값은 이제 뭔가요? 1, 2, 3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푸시를 하지 않고 대신에 a.concat을 3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a의 값이 여전히 1, 2예요. 왜요? concat은 원본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concat이 return하는 값을 b로 담고 a와 b를 비교하면 예, concat이 원본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복제본을 만들어서 걔를 바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concat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setState에다가 어떤 값을 줄 때는 그 값을 수정할 때 예, 지금 여 같은 경우는 thisStateContents를 push를 통해 수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정하려고 할때 원본을 수정하지 말고 원본의 복제본을 수정해서 그 복제본을 setState 값으로 주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conca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좀이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좀 불합리한 면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뭐가 불합리하냐면 자, 여기는 TOC 있죠? 이 TOC가 뭐예요? 여기 있는 글 목록이 TOC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 TOC가 화면에 표시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컨텐츠가 담고 있는 배열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열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TOC 컴포넌트 한번 들어볼게요. 의 render 메소드가 호출되는 걸 통해서 예, TOC가 다시 그려지는 게 당연히 맞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보셨던 이 컨텐츠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 컨텐츠가 바뀌지 않았다면 글 목록을 표시하는 TOC 컴포넌트의 render는 호출이 되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TOC가 실행이 됩니다. 당연하죠? 처음에 한 번은 그려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다른 목록을 클릭했을 때도 TOC가 또 렌더링이 돼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create를 바꾸면 여기 있는 mode라고 하는 TOC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state가 바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OC가 또 실행됩니다. 어때요? 불합리하지 않나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새로 뭔가를 이렇게 실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프로그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은 커질 때가 있잖아요. 아주 가끔은. 커졌을 때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서는 여러분이 그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요 TOC 요거 있잖아요. 요런 어떤 컴포넌트의 렌더 함수가 실행될지 실행되지 않을지를 우리와 같은 리액트로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특수한 약속의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uld component update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 이 함수를 정의하고서 여기 should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true를 return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실행됐을 때 제가 어떤 상태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어때요? 바꿀 때마다 should component update라는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 render 함수가 호출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 should component update의 값을 무조건 false로 하게 되면은 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create를 클릭해 볼게요. 이전에는 이 TOC 컴포넌트의 부모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값이 바뀌면 이 부모 컴포넌트의 자식 컴포넌트들은 모두가 렌더가 호출됐거든요. 그럼 지금 한번 제가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때요? should component update는 호출됐지만 render 함수는 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글을 한번 써볼게요. hi react 그리고 submit을 하면 분명히 데이터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글 목록은 반영되지 않아요. 왜요? 렌더 함수가 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또 하나만 봅시다. 예, 우리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게 뭔지를 추론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should component update의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저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new props예요. 두 번째는 new state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름만 봐도 알겠죠? TOC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의 props가 바뀌었을 때 그 바뀐 값, state가 바뀌었을 때 그 바뀐 state 값이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화면에 찍어 볼게요. 자, TOC의 props의 값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값이 절로 들어오니까 전 데이터를 좀 찍어 볼 겁니다. 그리고 바뀌기 전의 값, 현재 값이죠. this props의 데이터 이렇게 했고요. 화면을 좀 분할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있죠. 자, 제가 여기 있는 요것을 클릭하면 should component update의 new props와 this props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클릭. 보시는 것처럼 new props는 예, 이거고 그리고 this props 데이터도 이겁니다. 둘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글을 쓰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create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에다가 hello react라고 하고 submit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new props 데이터, 새로운 props는
원소가 4개인 변수예요. 배열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전의 값인 thisProps 데이터는 원소가 3개인 데이터입니다. 이것 등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이 첫 번째 인자를 통해서 바뀐 값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인자를 통해서 현재 값을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세 가지 얘기의 단서를 한번 종합해 봅시다. 첫 번째, 렌더 이전에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가 실행된다. 두 번째,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의 return 값이 true면 렌더가 호출되고 얘가 만약에 false면 렌더는 호출되지 않도록 약속되어 있다. 세 번째,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는 새롭게 바뀐 값과 이전 값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종합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TOC로 들어오는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라는 props의 값이 바뀌었을 때 렌더가 호출되고 바뀌지 않았다면 렌더가 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뭘 할 거냐면 만약 thisProps의 데이터의 값과 this가 아니고 newProps의 데이터의 값이 서로 같다면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false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true를 한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TOC에 있는 목록들을 클릭해 볼게요. 아, 보시는 것처럼 TOC 렌더가 렌더 함수는 호출되지 않고 있죠. 뭘 해도, 그렇죠? 자, 그런데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아무거나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전 값과 바뀐 값이 서로 다를 거기 때문에 예. 여기 있는 이 조건문에 걸리지 않고 여기에 도착하면서 return 값이 true가 되니까 render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concat으로 했는데 concat으로 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push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thisStateContents의 원본을 바꿔버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봅시다.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바꿨어요. 그리고 Submit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전 값과 이후 값이 둘 다 완전히 같아요. 왜요? 우리가 원본을 바꿨으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setState에 여기 있는 이 값을 여러분이 바꿀 때는 예,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할 때는 원본을 수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복제본을 수정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슈가 없다, 조그만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쓰시던 push를 쓰건 concat을 쓰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원본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 때문인데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가 필요 없다면 어떻게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커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튜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잘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왜 원본을 바꾸지 않아야 되는가? 스테이트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본을 바꾸지 않고 set state에다가 값을 세팅하는 방법을 좀 간단한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